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118쪽에 부동산 경제론 첫 번째 1절에 있는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118쪽인가요? 118쪽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이죠. 일단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출제가 될 거고요. 한번 작게 나와도 한번 5개까지는 나올 거예요. 가장 작게 나와도 5개 정도 나올 거고, 평균적으로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작년에 6개 나왔죠. 작년에 6개 나왔고, 재작년에는 이제 8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6개에서 7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의 정의. 정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유량의 개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절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량과 절약. 유량과 절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정의에서 법칙을 같이 봅시다. 법칙. 수요 공급 법칙. 두 번째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원인이 틀립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의 이동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 수요 곡선상에서 전만 이동하고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되겠죠. 두개 구분하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두개 구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요 변화 요인.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기서 소득이라는 거 있습니다. 소득. 소득, 뭐, 정상재, 1등재, 중간재를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동이라고 해서, 대체재의 가격과 보완재 가격. 특히 이번 시험에서 대체재와 보완재는, 상당히 많이 중요하니까, 대체재와 보완재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 시험에 소득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시험에 소득이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에 소득이 또 나오긴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시험에 대체재 보완재가 언급이 안 됐으니까, 올해 시험에서는 반드시 대체재 보완재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체재 보완재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건데, 대체재 보완재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면서 내용 접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재 보완재 뜨는 순간 깜짝 놀라시면서 아 이게 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깜짝 놀라시는 것을 기대하실 거고요. 기대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QD는 뭐 1400-2P고 QS는 200+4P일 때 균형 가격 P와 균형 양 Q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 접근하시고요. 두 번째는 균형의 이동입니다. 균형의 이동. 이것도 최근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이거든요. 이게 만난단 말이야. 만나는 점이 균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균형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균형 가격 상승, 균형 양은 증가. 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가격 하락, 균형 양도 감소. 근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하는 게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뭐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다섯 번째,